안녕하세요.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입니다. 오늘은 LG의 게이밍 노트북 울트라 PC GT 156780 PA55MK 모델을 리뷰하려고 합니다. 우선 배틀그라운드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은 테스트일 것 같아서요. 그래픽 설정을 높은 단계로 맞췄습니다. GTS 1050 그래픽 카드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서 이 설정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게이밍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을 했는데요. 지금 건물 어두운 부분도 보시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게 지금 드러나고요. 그 다음에 LG 울트라 PC 노트북을 사용을 해서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. 그래픽 설정은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. 그 이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GTX 1050 그래픽 카드로 이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USB-C 타입의 포트, USB 3.0 포트 두 개, 그 다음에 유선 랜 케이블, 킹스턴 락, 그 다음에 HDMI 단자, 전원 포트, 마이크로 SD 카드 단자까지 이어폰 잭도 있고요. 근데 멀티미디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게이밍으로 노트북으로서도 준수한 편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이죠. 소리가 도는 게 느껴지나 들어보세요.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DTS 사운드를 지원하는 노트북은 굉장히 매력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 모델은 하판을 뜯어내서 SSD하고 그 다음에 추가 시스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노트북입니다. LG 156780 모델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에서 LG 울트라 PC 노트북을 가지고 게임 성능을 테스트해봤습니다.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